I'm well 하고 부앙 이런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어나더 레벨, 어퍼 레벨,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의 작품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 엔딩 장면 딱 보고 이게 저예산 드라마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선물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같아요. 1번씩 한 300번은 봤을 거예요. You know his name. 아 이거는 긴 말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는 필수입니다. 강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찌하는 어자입니다. 찡긋. 네,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넷플릭스 영상, 그 영상 되게 많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탄으로 설 연휴 때 가볍게 보기 좋은 킬링타임용 영화들, 그리고 드라마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첫 번째로 너의 모든 것 2입니다. 진짜 시즌1을 너무 재밌게 봐서 계속 잔상이 오래오래 남았던 드라마예요. I'm well 하고 부앙 이런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와 진짜 저 세상 간지 아니냐며. 너의 모든 것 시즌2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 러브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러브 스타일에 반하고 LA의 매력에 치였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즌1의 아성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매니아층을 끌고 가기에는 충분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진짜 순삭당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시즌1, 2까지 나와있고 한 시즌당 10화씩 딱 깔끔하게 끝나니까 진짜 연휴 동안 쓱싹 보기 좋은 킬링타임용 드라마로 제격입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 드라마는 한니발이에요. 평소에 아트 디렉터가 정말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한니발 보고 나서는 와 진짜 아트 디렉터 너무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워낙 수사물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수사물을 좀 많이 봐왔는데 이거는 다른 수사물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교양서적 같은 느낌? 하나의 작품을 보는 느낌이에요. 한니발의 스타일도 멋있고 그의 요리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이러면서 기다리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드라마는 좀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께는 비추예요. 진짜 완전 하드고어물이 10이라면 3에서 4 정도? 전 한 번씩 하고 못 보겠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킵을 못 하겠는 게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섬세하고 아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예산 드라마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다음 세 번째 넷플릭스 드라마는 바자르의 불꽃입니다. 이 드라마는 1897년에 실제로 있었던 화재 참사 사건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화재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3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19세기의 프랑스라는 배경 속에서 시대적인 이유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프랑스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좀 기존 드라마들과는 새로운, 색다른 독특한 분위기의 드라마, 그리고 딱 깔끔하게 8화로 끝나는 미니 시리즈라서 킬링타임용으로 딱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왕좌의 게임이에요. 처음 보는 장르기도 하고 뭐 어두침침하고 뭐 자기들끼리 우물우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르인지.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시즌1 마지막 화까지 봤는데 그 엔딩 장면 딱 보고 하면서 바로 시즌1, 2, 3, 이렇게 봐버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거의 끝판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 몇 개 있고 영화들도 몇 개 있는데 그냥 어나더 레벨, 어퍼 레벨,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잔인한 장면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해드렸던 하드고어가 10점이라면 3 정도? 약간 그래도 비위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지수니까 요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긴 말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는 필수입니다. 강추. 다섯 번째로는 섹스앤더시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여전히 재밌고 고전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들이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과 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와닿고 더 재밌고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보통은 20분 정도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시즌 2, 3, 4, 5 이렇게 빡빡빡 넘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액션, 잔잔, 코믹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먼저 액션부터 가시죠. 제이슨 본 시리즈는 총 3편이 나와 있어요. 차례대로 아이덴티티, 슈프리머시, 얼티메이텀 이렇게 세 편이 나와 있습니다. 레거시는 다른 배우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요. 세 편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한 편당 100번씩 한 300번은 봤을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를 한 진짜 끊임없이 돌려보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 생각해요. 최근에 나온 본 시리즈 4편도 정말 재밌었는데 그 포스터가 와... You know his name. 진짜. You know his name. You know his name. 다음 두 번째 액션 영화는 이퀄라이저 시리즈입니다. 1에서 2까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덴젤 워싱턴 배우님이 나오시는 영화고요. 과거 DIA 요원이었던 덴젤 워싱턴 앞에 정말 그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레전드 장면을 정말 많이 탄생시킨 영화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다 멋있대 막. 세 번째 액션 영화는 솔트입니다. 아, 졸리 언니는 그냥 정답이죠. 오답이 없어요. 다 정답입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의 안젤리나 졸리는 오리지널 맥주라면 솔트는 드라이 맥주? 간지 폭발! 졸리 언니의 시원한 액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솔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잔잔입니다. 첫 번째로 잔잔한 영화 하면 노트북, 노트북 하면 잔잔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노아와 엘리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언제 봐도 순수하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진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고 그 두 배우가 실제로 사귀기도 했을 만큼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그들 이야기에 뭔가 푹 빠져들게 하는 그들의 그 명품 연기가 크 일품입니다. 제목에 나오는 노트북 그 단어의 의미를 따라가면서 보시면 좋을 듯한 작품이에요. 두 번째로 잔잔한 영화는 베스트 오퍼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경매사 이야기입니다. 어떤 작품이든 최고가로 낙찰시키고요. 그 작품이 먼지구덩이에 파묻혀 있어도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미술품 경매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밀한 전화를 받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소재도 독특하고요. 제가 잔잔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잔잔하고요. 안에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 소용돌이가 다름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 영화는 진짜 너무 유명해서 안 보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보신 분들은 또 보시라고,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보시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남자들이 오만하고 속물이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의 생각으로 시점이 흘러갑니다. 제인 오스틴과 조 라이트의 따스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 다시 한번 또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믹이에요. 첫 번째로는 크레이지 스튜피드 러브입니다. 스티븐 커렐이 인생의 끝, 정말 최악까지 왔다 라고 생각할 시점에 라이언 고슬링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믹한 영화치고 그 배우들의 짱짱한 연기력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마치 이거는 우리 명절에 개봉하는 선물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같아요. 가볍게 보시기 좋을 거예요. 추천. 두 번째로는 아무화의 Tu Belongs, Love in Business Class입니다. 이 프랑스 영화들만의 그 독특한 느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약간 우리가 평소에 봐오던 익숙한 그 할리우드 영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어쨌든 주인공 앙투안과 줄리가 같은 비행기에 우연히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인데 진짜 앙투안은 앙투안대로 줄리는 줄리대로 사랑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둘 다 너무나도 파리지앵 느낌도 나고 파리지앵 느낌도 나고 배경도 예쁘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진짜 프랑스 아리를 할 것만 같은 약간 로맨스에 더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유쾌한 로맨스 영화 가볍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영화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코믹 영화로는요. 굿모닝 에브리원, 모닝글로리라는 제목도 있기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엘렌 맥켄 작가와 노팅힐 감독 로저 미첼이 합심해서 만든 굿모닝 에브리원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똘똘 뭉친 베키 풀러가 고난과 각종 위기들을 뚫고 헤쳐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배우들 간의 그 티키타카가 정말 환상적이고 무엇보다도 레이첼 맥 아담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보증 수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있는 이 영화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This Means War입니다. CIA 요원 턱과 그리고 FDR은 세계 최고의 요원들인데 또 둘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둘 앞에 리즈 위더스푼, 로렌스 카시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이야기는 급반전됩니다. 액션과 로맨스, 코믹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영화는 가볍게 팝콘 하나 들고 침대에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딱 좋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래 영화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체인지업입니다. 미치와 데이브, 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두 베스트 프렌드의 이야기인데요. 두 배우의 혼신을 담은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고 코믹하고 살짝 B급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던지는 메시지도 있는 진짜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가볍게 쓱 하고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설날에 보시기 좋은 킬링타임용으로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더 재밌게 봤던 영화들, 드라마들 많은데 진짜 좀 가볍게 보기 좋은 것들로만 추리고 추린다고 진짜 후덜덜 했네요. 저번 넷플릭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래 댓글에 정말 많은 좋은 드라마들, 영화들 추천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그거 보느라고 제 하루가 요즘 너무 짧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영화들 이외에도 진짜 킬링타임용으로 이거만한 게 없지 하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여과 없이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댓글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친구 비읍 안녕!